그렇게 냉정한 비즈니스 이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둘이 사랑, 저 불꽃처럼 사랑했던 것 같고 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그 고통을 정말 칼로는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그냥 보여줬고 또 우린 그 고통이 느껴지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과 또 우리의 자신을 또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. 이 둘의 관계가 뭐같이 느껴지냐면 서로에게 멕시코였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식민지라는 아픔처럼 각각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.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예술을 하고 열정적으로 그 상처를 극복해.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조국 멕시코처럼 게으르고 음흉하고 욕망덩어리야. 근데 둘은 남녀잖아. 그러니까 동지로서 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을까? 아, 상처를 받는 어떤 사적인 영역을 컨트롤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? 라고 선택한 어떤 게 이 기이한 그 계약 결혼이 된 건 아닐까. 그런데 están difícilmente detenidos, parados sobre las patas de atrás. Sus hombros infantiles, angostos y redondos, terminan en unas manos maravillosas, pequeñas y de fino dibujo, sensibles y sutiles como antenas que comunican con el universo entero. Sobre la que nace un pelo oscuro, tan delgado y fino, es asombroso que esas manos hayan servido para pintar tanto y trabajen todavía infatigablemente. 거의 뭐 찬양을 하네요. 리스펙 있네.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또 막 묘하다. 그치? 처음 들어왔지? 그렇죠.